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인디애나는 원래 레이커스로부터 러셀 웨스트브룩, 테일런 호튼 터커 그리고 1라운드 픽 두 장을 받아오고 마일스 터너와 버디 힐드를 내주는 트레이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인디애나보다는 유타가 웨스트브룩의 차기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터너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면 연 20밀리언 달러 이상의 계약을 원한다고 하네요. 스테픈 커리가 자신의 모교인 데이비슨 대학교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고 등번호 30번은 영구결번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현역 선수 중 누구를 코치해보고 싶냐는 질문에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지도해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야니스가 훌륭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도 훌륭하다고 평가했네요. 보스턴과 뉴욕이 카멜로 앤서니 영입에 관심이 있는데 보스턴은 최근 무릎 부상을 당한 다닐로 갈리나리의 대체자로 앤서니를 영입하고자 합니다. 아쉽지만 덴버로 복귀한다는 소식은 없네요. 벤 시몬스가 약혼을 맺었던 마야 자마와 결별했군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인 몬트레즐 헤럴이 지난번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인해 체포되었었는데요. 12개월 동안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범죄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농구 커리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조시 잭슨이 토론토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전 NBA 선수 안드레 밀러가 코치로 덴버 소속 G리그 팀과 계약하는 것을 마무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현역 시절 덴버에서 6시즌 플레이한 적 있죠. 마이애미는 다음 시즌 과거 알론조 모닝과 팀 하더웨이 시절 입었던 클래식 유니폼을 착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